안녕하세요. 어덜트 피아노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숙제를 안 하셨거나 예제들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퍼즈 하시고 숙제부터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딕 인터벌즈라고 나와 있죠. 인터벌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음정입니다. 음정. 멜로딕 인터벌이니까 선율적 음정이 되겠죠. 자, 음정이 뭐냐면요, 두 음 사이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레에서 파까지 거리, 라에서 시까지 이렇게 두 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걸 음정이라고 합니다. 흔히 도에서 레까지 여기 한 칸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정확한 수치를 말할 때는 도에서 레는 2도 음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까지가 1도 음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가 1이니까 도에서 레는 두 번째 2도 음정이 되고, 자, 도에서 미는 3도 음정이 되는 겁니다. 24페이지에서 다룰 음정은 2도와 3도가 되는 겁니다. 자, 2도는 바로 옆에 있는 음들이죠. 도에서 레, 레에서 미까지 바로 옆이고, 자, 만약에 3도 같으면 한 칸 떨어진 거죠. 이렇게 도에서 레를 지나서 미까지 이렇게 도미, 얘가 바로 3도 음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2도를 second, 3도를 third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럼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도레 도미, 도레 도미죠. 그러니까 2도 3도 2도 3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도레 도미 도레 도미. 그 다음에 왼손에서 봤죠? 왼손 음이 뭔가요? 솔이란 거지, 아시겠죠? 솔 파 솔 미 솔 파 솔 미. 자, 근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솔 파는 2도 음정이고 솔 미는 3도 음정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정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 보는 거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연주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연주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죠. 이제 연주하면서 음정을 생각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냥 도레 도미 악보 보는 것도 힘든데 도레가 2도구나 혹은 도미가 3도구나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뇌를 풀 가동하면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연주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유능한 연주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수십 가지를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데, 자, 그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악보 보면서 연주할게요.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음정을 생각하면서요. 자, 시작. 도레 이도 도미 삼도 도레 이도 도미 솔파 이도 솔미 삼도 솔파 솔미 리핏.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을 먼저 읽어보면 도도도레 미레 도미렐레 도죠. 자, 한번 그냥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도도레 미레 도미렐레 도 둘 셋 넷 이렇게 오는 표죠. 자, 근데 오늘 처음 나온 게 있네요. P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P는 바로 다이내믹 사인 중에 하나인데요. 피아노라고 읽죠.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작게. 자, 여기 책에서는 소프트라고 적혀 있죠. 작게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쳤는데 이거보다 더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작으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조심해서 칠 수 있는 정도 크기.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엄청 조심스럽게 연주하는 겁니다. Tisket a Tasket이라는 곡이네요. 자, 이 곡은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세게 치면 되는 곡이죠. 메저 포르테니까. 자, 왼손부터 시작이죠. 첫 음 솔인 거 아시겠나요? 솔, 미파, 솔, 미파, 솔, 솔, 미파, 솔, 미. 자, 이 솔, 미는 또 두 박자죠. 그 다음에 파파파레, 파파파레, 솔파, 미레, 도. 이렇게 됩니다. 왼손만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솔, 미, 파, 솔, 솔, 미, 파, 솔, 둘, 미, 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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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냥 씩씩하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숙제죠. 2도인지 3도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2도 같은 경우는 음이 줄에 걸려 있으면 그 다음엔 칸으로 오게 되고 칸에 있으면 그 다음에 줄로 오게 된다. 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도 같으면 줄에 걸린 음이 음 다음에 또 줄에 걸린 음이 나오면 3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칸에 있는 음이 또 칸으로 오면 또 3도라는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밑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도레 있죠. 도에서 레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up이라고 쓰면 되고 2도니까 a second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은 미도. 자, 미에서 도, 밑으로 내려왔죠, 음이. 그리고 미에서 도는 2도가 아니고 3도죠. 그러니까 down하고 a third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에서 미, 위로 올라갔죠. up이라고 쓰시고 second, a secon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 아래, 아래로 내려왔죠. down, a thir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6페이지 보니까 harmonic interva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는 음정을 말할 때 음이 옆으로 갔잖아요. 도레, 이제 멜로디에서 도레면 이도라고 했는데 자, 지금 예를 보시면 도레가 동시에 나오죠. 동시에 났으니까 이게 화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rmonic intervals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 3도죠. 같이 연주해 볼게요. 시작. 1, 2, 1, 2. 자, 2도, 그 다음에 3도. 자, 왼손 파솔이죠. 2도죠. 그 다음에 미솔, 3도, 2도, 3도 처음부터. 자, 다음 곡 볼게요. Rockin' Intervals. 자, 연주하기 전에 보시면 처음에 오른손에서 파, 미, 미, 레, 레 이렇게 나오죠. 쉼표도 막 나와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말해 보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화음이 나오죠.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파, 솔, 2도 음정, 미, 솔, 3도 음정 이렇게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같이 연주해 보죠. 시작. 파, 미, 미, 레, 쉼표, 레, 쉼표, 하나, 둘, 쉼표, 쉼표, 미, 레, 레, 도, 쉼표, 도, 응? 땡, 땡, 쉼표, 자, repeat, 파, 미, 미, 레, 둘, 레, 둘,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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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미, 레, 레, 도, 쉼표, 좋습니다. 아, 제가 포르테를 까먹고 넘어갔네요. 자, 포르테는 세게, 라우드라고 되어 있죠. 포르테를 볼게요. 좀 세게. 시작. 파, 미, 미, 레, 둘, 레, 둘. 자, 이렇게 세게 누르는 거죠. 미, 27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2도, 3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자, 처음에 도레 동시에 나오고 도미 이렇게 나오죠. 그 도레는 2도고 도미는 3도죠. 자, 그 다음에 왼손 또 도레 도미라는 거 아시겠나요? 예, 역시 2도 음정, 3도 음정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보니까 파솔, 요것도 2도 음정이죠. 미솔, 3도 음정. 자, 그 다음에 왼손 또 파솔, 2도, 3도 이렇죠. 자, 같이 한번 가보죠. 시작. 2도, 둘, 3도. 그 다음 왼손, 2도, 3도. 그 다음 오른손, 파솔, 2도, 3도. 왼손, 2도, 3도. 한 번 더. 자, 오른손, 3도. 왼손, 2도, 3도. 자, 이제 2번 볼게요. 자, 2번 보면 자 여러분들께서 빈칸 채워놓으면 되겠죠. C에서 2도 위의 음은 뭐죠? 예, D가 되겠죠.
C가 도니까 뭐 도레. 자, 그냥 이태리 말로 할게요. 자, 두 번째 D 레. 자, 레에서 2도 위는 미 맞나요? 자, 미에서 2도 위는 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의 음이 D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D에서 2도 아래의 음 뭐 C가 되겠죠. 레, 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는 또 3도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다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모니카 락.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속에는 2도인지 3도인지 써 넣으면 됩니다. 뭐 세컨이라고 써도 되고 2도라고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주를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음이 도레 도미. 그 다음에 왼손 또 보시면 도레 도미. 그 다음 밑에 줄 보면 파솔 미솔. 왼손 또 파솔 미솔 이렇죠. 자, 그러면 리듬대로 정확하게 연주해 볼게요. 자, 같이 합시다. 요것도 포르테 되어 있으니까 세게 치는 거죠. 자, 갑니다. 시작. 둘 둘 왼손 둘 왼손 파솔 미솔 3도죠. 요건 2도고 3도 왼손 딴딴딴 repeat 2도 3도 왼손 2도 3도 2도 3도 2도 3도 2도 3도 2도 3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도레 같은 경우 2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파솔 요것도 2도죠. 예. 그래서 음정이라는 것은 두 음 사이의 거리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도에서 레까지나 파에서 솔까지는 2도라는 거리로 똑같은 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 연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